중추신경계 배액관은 뇌척수액을 배액시키는 관으로 감염 예방과 함께 정확한 배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중추신경계 배액관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담당이와 함께 EVD 높이와 근무조당 배액할 양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제로잉으로 EVD 카테터 끝과 가장 근접한 몰로공이 제로 레벨이고 그 외적 지표가 웨이도의 2주입니다. EVD 서킷의 드립 노즐을 2주 높이로 조절해 제로잉합니다. CSF 배액을 위해 담당이와 확인한 높이만큼 EVD 서킷의 드립 노즐을 조절해 레벨링합니다. 예를 들어 트라거스 상방 10cm로 유지해야 한다면 EVD 서킷의 드립 노즐을 제로잉 레벨인 2주에서 10cm 상방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이제 3웨이와 잠겨있는 클램프 두 곳을 모두 열고 배액을 시작합니다. 매 간호 순회마다 옥실레이션 유무와 고정 위치를 확인하고 근무조마다 기록합니다. 매 근무조마다 ICP를 측정합니다. ICP 측정은 다음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먼저 환자가 누운 자세에서 EVD 서킷에 옥실레이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트라거스에서 EVD 라인을 수평으로 맞추고 이 지점을 0점으로 합니다. EVD 라인을 0점에서 수직으로 세워 CSF 라인을 따라 내려온 후 옥실레이션이 확인되는 지점의 높이를 읽습니다. 0점에서 CSF가 내려오다 멈춘 지점까지의 높이가 ICP가 됩니다. 그리고 매 근무조마다 측정한 ICP를 기록합니다. 배액관 삽입 후에는 담당이와 럼바드레인의 근무조당 배액할 양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담당이와 근무조당 배액량을 확인했으면 시간당 배액할 양을 계산합니다. 럼바드레인 카테터를 인퓨전 펌프에 연결합니다. 환자의 신체를 수액이라 생각하고 수액을 인퓨전 펌프에 연결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세팅합니다. 인퓨전 펌프의 높이는 허리 아래로 유지합니다. 시간당 배액 속도를 설정하고 CSF 배액을 시작합니다. 이후 설정된 속도로 배액되는지 간호 순회 때마다 배액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인퓨전 펌프를 이용해 일정한 속도로 배액하는 경우라도 헤드 엘리베이션 및 활동 정도를 담당이와 확인해야 합니다. CSF 배액이 잘 되지 않고 인퓨전 펌프에서 에어 알람이 계속 울릴 경우에는 인퓨전 펌프에서 분리하고 배액시킵니다. 침상 옆에 IV폴에 배액관을 걸어두고 시간당 일정한 양이 배액되도록 높낮이를 조절해줍니다. 갑작스럽게 빠른 CSF 배출은 뇌출혈이나 뇌간 탈출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배액 위치 또는 배액량에 대한 의료진 간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보통 시간당 5에서 15cc로 유지합니다. 침상 안정 및 헤드플랫 포지션을 유지하며 헤드 엘리베이션 여부에 대해서는 담당이와 상의합니다. 간호 순회 때마다 조절된 속도로 CSF가 배액되고 있는지 배액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EVD 시스템의 기능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매 간호 순회 시 옥실레이션 유무 및 고정 위치를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간호 순회마다 배액량, 배액 양상을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갑작스러운 블러디 양상의 배액은 블리딩을 의미하며 출혈 시 RBC 증가로 CSF 색깔이 블러디해집니다.
터비드 양상의 배액은 인펙션을 의미하며 뇌막염이나 급성 감염 시 WBC 증가로 CSF 색깔이 터비드해집니다. 갑작스러운 배액량의 변화가 있다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배액 높이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높이가 변경됐다면 높이를 조절한 후 환자와 보호자에게 배액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교육합니다. 높이 변경 없이 배액량만 증가했다면 먼저 환자 상태를 확인 후 바로 담당이에게 보고하고 기록합니다. 반대로 높이 변경 없이 배액량만 감소했다면 라인의 꼬임, 클럿, 클램핑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고 배액관 말펑션 시에는 환자 확인 후 바로 담당이에게 보고하고 기록합니다. 매 근무조마다 EVD와 럼바드레인 배액관 삽입 부위 상태 및 CSF 우징 유무를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우징은 인펙션의 원인이 되므로 발견 즉시 담당이에게 보고합니다. 배액관 삽입 부위의 CSF 우징 시에는 그 범위를 드레싱 위에 표시해두고 담당이에게 보고합니다. 만약 CSF가 드레싱 바깥으로 새 나온 경우에는 멸균 거즈로 덧대어 놓은 후 담당이에게 보고합니다. 이동이나 처치를 할 때는 배액관을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CSF 오버드레니지, 리거지테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앉거나 석션, 체위 변경, 전동 또는 검사로 인한 이동 시 반드시 더블 클램핑합니다. 단, 인퓨전 펌프를 이용해 럼바 드레인을 배액하는 경우에는 클램핑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액관 백은 70에서 80% 정도 채워지면 담당이가 교환합니다. 배액관 백은 항상 바닥에 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배액관 카테터는 굵기가 얇아 끊어지기 쉬우므로 배액관이 당겨지지 않도록 환자와 보호자에게 교육하며 카테터의 상태를 수시로 사정합니다. 배액관을 치료적 목적으로 클램핑하거나 치료 종료로 제거 후에는 환자의 의식 상태 변화를 주의 깊게 사정하고 기록합니다. 의식 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 담당이에게 보고합니다. 배액관 제거 후 CSF 리키지가 있는 경우 멸균 거즈로 압박하고 ABR을 유지하도록 하고 담당이에게 알립니다. EVD 서킷의 연결 부위가 분리됐다면 분리된 윗부분을 캘리로 잠그고 담당이에게 보고 후 기록합니다. 서킷의 연결 부위가 분리된 경우에는 손상된 부위보다 위쪽을 캘리로 잠그고 손상 부위를 멸균 거즈로 감싼 후 담당이에게 보고하고 기록합니다. 배액관이 삽입 부위에서 빠지면 멸균 거즈로 압박하고 담당이에게 보고 후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중추신경계 배액관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